저희 2장 수업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뭐 그냥 뭐 소개 그리니까 뭐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큰 내용은 없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만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론은 이제 2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2장에 등장하는 다양한 기초적인 앱들이 몇 가지가 나타납니다.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각각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닷패드죠. 닷패드 웹상에서 진행을 하니까 웹에서 닷패드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그대로 이 페이지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닷패드를 누르시면은 달트라고 하는 이 탭이 있고 그 다음에 HTML 탭이 있고 CSS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런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또 아웃풋은 HTML과 이제 콘솔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각각의 용도도 제가 수업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샘플입니다. HTML부터 보죠. 우리가 이전에 초등 4년 과정에서 HTML5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보면 이제 닷타입이라는 것도 있고 처음에 HTML이라고 하는 태그와 마치는 태그 있고 헤드 태그 있고 마치는 태그 바디 그리고 인풋 이렇게 있고 H1 span 이렇게 돼 있죠. 타이틀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아마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지난 HTML5 초등 4년차 수업에서 공부했던 HTML5의 기본적인 내용들 우리가 학습을 했으니까 아마 다들 이해를 하실 겁니다. 혹시 초등 4년차의 HTML5 수업 여기 있죠? 요 수업을 안 들으셨으면은 지금이라도 듣고 여기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것들이 보면 지금 코딩 달트 중등 1년차잖아요. 이 수업은 이전에 있던 초등 4년차 수업을 기초로 진행을 하고 초등 4년차 수업은 초등 3년차 수업, 이것은 2년차 수업, 이것은 또한 1년차 수업을 기초로 해서 진행을 되고 있으니까 중간에 건너뛰어서는 좀 이해를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헬로 해서 판돌 say hello 하면은 이렇게 헬로 판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면은 여러분이 되겠죠.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만한 게 뭐냐니까 타이틀은 이제 타이틀 여기 화면에서는 표시가 되지 않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헤드 부분은 역할은 여기서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디 부분입니다. 이제 바디를 보면 처음에 이제 H1 태그로 해서 헬로우가 있죠. 그리고 헬로우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H1 태그 사이에 span 또 태그가 들어있죠. 이게 이제 이 노드의 역할이 뭐냐는 거죠. span 노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사이는 텅 비어 있죠. 텅 비어 있고 지금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 이 장소입니다. 그런데 id가 붙어 있어요. id equal na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형식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id equal 해서 인용 부호가 있고 그 다음에 name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put이라고 또 있죠. input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 input이고 요것이 이거입니다. 그죠? 이게 type은 text라고 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id가 namebox라고 되어 있죠. 이것의 id가 namebox란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제 있는 것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가 지금 span 사이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span 노드만 우리가 지정을 했고 실제 내용은 전혀 안 들어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리고 또다시 input이라고 노드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input 노드에서 보니까 type은 submit가 되어 있고 그리고 value가 있죠. value가 있고 id는 butto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한번 서로 비교를 해보라 말이죠. 비교를 해보면 각각의 역할과 용도와 그리고 각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표현하는 것은 요 흰 박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풋이 표명하는 것은 요 say hello라고 하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 있는 것은 보니까 type은 text라고 되어 있고 버튼, 클릭할 수 있는 버튼은 type이 submit로 되어 있죠. 따라서 우리가 type을 submit로 지정했을 때에는 이런 버튼이 만들어지고 그죠? type을 text로 지정했을 때에는 이러한 텍스트 입력 박스가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인풋이고 그리고 다른 것과 달리 다른 것을 이렇게 열고 닫고 또 스팬도 열고 또 닫고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데 인풋은 열고 닫는 것이 그냥 하나로 끝나버린다는 것
별도로 닫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이 스팬이라고 하는 노드, 이너스 이 노드와 그리고 인풋 노드, 첫 번째 인풋과 두 번째 인풋이 다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이름이 ID로 주어져 있습니다. ID, 이 녀석의 이름은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부분에 들어갈 뭔가의 이름은 네임이고, 이것의 ID는 하여튼 이름이라고 했었죠. 그제 ID로 수정하겠습니다. 이 노드의 ID는 네임이고, 이 노드의 ID는 네임박스이고, 이 노드 Say Hello라고 되어 있는 버튼 있죠. 이 버튼의 ID는 버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value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이제 이것이 다 이제 우리가 attribute과 property입니다. 우리가 property가 뭔지에 대해서는 앱 인벤트 하면서 참 수도 없이 봤죠. 그 수도 없이 본 앱 인벤트의 블록, 그죠? 그 컴포넌트의 property들을 이 글자로, 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이 중에서 위에 것 일단 빼고 밑에 것 두 개만 보더라도 이 두 개는 우리가 앱 인벤트에서 많이 다루었던 컴포넌트들이고, 그리고 프로퍼티를 우리가 다 지정을 했었죠. 그것을 글자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 그죠? 이렇게 표현된 것이 이것이고, 이렇게 표현된 것이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컴포넌트를 가지고 오고 프로퍼티를 지정하고 했었잖아요. 그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딱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 앱 인벤트 같은 경우에는 버튼을 컴포넌트에서 가져오고, 이 버튼의 그 텍스트를 say hello로 바꿔주고, 그리고 클릭할 수 있게 이것의 고유한 ID 이름을 지정해주고, 프로필트 우리 다 했었잖아요. 그것을 한 줄의 글자로 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글로 표현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시각적으로 드러났죠. 시각적으로 드러났는데 이제 우리가 앱 인벤트에서 각각의 동작을 지정해줬었잖아요. 동작을 지정해줄 때는 어디서 했었나요? 할 때는 이렇게 보면 디자이너에서 컴포넌트가 있고 프로퍼티가 있었죠. 하나의 버튼이 있고, 버튼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프로퍼티를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했었잖아요. 쭉 지정을 해주고 쉐입이 어떻고, 그리고 텍스트가 뭐가 들어갈지 여기다 우리가 지정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는 판순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여기 판순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프로퍼티를 지정을 했었고, 길이와 뭐 이미지와 이런 것들을 다 이 버튼이라고 하는 컴포넌트에 대해서 지정을 했는데, 이것을 글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서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컴포넌트를 구성한 다음에는 뭘 했었나요? 블록스에 들어가서 각각의 이 버튼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해가지고 이 각각의 역할들을 이렇게 끌어다 놓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만한 어떤 뭐 프로시저를 골라서 또 어떤 걸 집어넣고 뭐 메서드를 넣고 몇 가지 일을 우리가 진행을 했었죠. 그 역할, 이렇게 블록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니까 바로 달트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그죠? 이 언어로서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앱 인벤트와 이 달트 프로그래밍 언어 간의 상관관계가 정확하게 규정되어지죠. 보면은 첫 번째는 import에서 달트 HTM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뭘 가져온 뭐냐니까 우리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앱 인벤트를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 블록스를 여기 가져다 두고 그런 다음에 뭔가를 끌어다 놓고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센스를 두고 또 가져다 두고 이렇게 했는데 이 달트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import에서 달트.html이라고 하는 어떤 컴포넌트들의 몸 세트, 컴포넌트들의 세트예요. 그 세트 명칭이 html이라고 하는 세트 명칭이죠. 이 녀석을 가져오란 말입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영어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읽고 한번 어떤 의미인지 한번 파악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이 메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크래치 프로그래밍 할 때 깃발을 클릭하면은 프로그램이 돌아갔었죠. 그죠? 돌아갔을 때 그 프로그램이 동작할 때 제일 먼저 호출하는 코드가 바로 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메인은 어떤 프로그램이든 간에 이 메인을 호출해요. 그래서 보면 메인이라는 글자가 있고 가로가 있고 관용적입니다. 항상 이렇게 씁니다. 그런 다음에 큰 가로, 그죠? 큰 가로가 이게 열리고 닫히고, 그리고 보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이드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다, 텅 비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펑션 우리가 표현했죠.
펑션이 돌아가고 난 뒤에 리턴 되는 값이 보이드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돌아가고 난 뒤에 끝이라는 거죠. 우리가 리턴 값에 대해서 지난 앱 인벤트에서 많이 공부를 했었죠. 리턴 값이 없으니까 보이드라고 표현한 거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 여기서부터 실행되는 것이 그거예요. 이게 이제 메인 함수, 메인 펑션의 실제 동작 내용이 이겁니다. 근데 보면 이제 퀘리 실렉터가 뭐냐,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은 퀘리 실렉터가 뭔지,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이거 읽어보실 필요까지는 없을 거예요. 나중에 우리 하다가 보면 소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구조로 보면은 이제 퀘리 실렉트 해서 버튼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와라 하는 겁니다. 샵이 붙어 있죠. 샵이 붙어 있고 앞에 인용 부호, 뒤에 인용 부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이게 뭘 의미냐니까 HTML에서 ID가 버튼인 것을, 그 오브젝트를 가져와라 말입니다. ID가 버튼인 게 어떤 거죠? 바로 이거잖아요. 그죠? 이 녀석이죠. Say hello. 얘를 가져오는 겁니다. 얘를 가져온 다음에, 그런 다음에 onClick, 즉 클릭, onClick이 우리 많이 봤었죠? 손으로 터치하거나 마우스로 누르는 게 onClick이잖아요. 자, onClick이라고 하는 이벤트, 그죠? 그 이벤트를 listen, 듣고 있으란 말이에요. 듣고 있다가 onClick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딱 발생을 하면은, 그런 다음에는 뭘 어떻게 해라? Say hello라고 하는 것을 펑션을 불러와라 말이에요. 호출해라. 불러서 실행시키라 말이죠. 그럼 say hello라는 게 있겠죠. 여기 밑에 있습니다. 또 say hello라고 하는 펑션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바로 메인 바로 밑에 있죠. 그 say hello는 보니까 마우스 이벤트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런 다음에 똑같이 이제 큰 가로 열고 닫고 되어 있습니다. 메인 같은 경우에는 안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는 뭐가 있죠? 이게 우리가 공부했던 파라미터와 아규먼트였죠. 그죠? 아규먼트 파라미터가 쓰이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벤트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이 say hello라고 하는 펑션의 재료로서 주어지는 거죠. 그 재료를 우리는 input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input을 주어지면은 여기서 어떤 가공을 하게 되는 거죠. 가공 과정을 거친 다음에 return 값은 없습니다. 그냥 가공하는 걸로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브젝트의 타입이 뭐냐니까 마우스 이벤트라고 하는 타입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오브젝트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어지는 수업에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은 당장은 이것이 돌아가는 기본적인 구조를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앱 이벤트와 서로 비교하면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한번 서로 연관관계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뭘 하느냐 하니까 query select에서 name이라고 하는 것을 텍스트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란 말인데 equal 기호가 있죠. equal 기호가 있고 다음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니까 query select에서 이 name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노드를 찾아와서 그 녀석의 property 중에서 text property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text property에다가 이러한 것의 값을 집어넣어라 이 말입니다. 그럼 name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볼까요? 보니까 여기 있네요. name이라고 하는 것이 노드가 이 녀석이죠. span 노드죠. 그죠? 그럼 지금 이것이 비어 있잖아요. 텅 비어 있는데 이 텅 비어 있는데 텍스트를 뭔가로 채우란 말입니다. 뭘로 채우느냐 하니까 또다시 query select에서 네임박스를 찾아옵니다. 네임박스를 가져오는데 네임박스가 어떤 거냐고 보니까 이거죠. 그죠? 이 네임박스라고 하는 이 노드, 이 녀석은 이거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어떤 프로퍼티를 우리 가져올 겁니다. 어떤 프로퍼티를 가져오느냐 하니까 그것의 value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가져오란 말입니다. value라고 하는 프로퍼티는 뭐냐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판순이라고 넣잖아요. 그러면 이 판순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이 input, 그죠? ID 네임박스인 input 노드의 값이 됩니다. value가 되는 거죠. 이 value를 가져오란 말입니다. 이 value를 가져와서 그것을 어디다 넣으란 말이에요? 여기 빈자리에다 넣으란 말입니다. 그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query select name box 다음에
as input element라고 말이 나와 있고 밑에 또 as input element 이런 게 있는데 이 as 부분은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큰 가로로 묶어놨죠. 가로 왼 바깥 가로를 한번 묶어놓고 또 안에 또 가로가 있고 그죠? 이렇게 바깥에 가로를 두는 경우도 있고 빼는 경우도 있는데 넣는 경우는 이렇게 넣어둠을 해서 이것이 하나의 세트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죠. 그죠? 명료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이 끝났습니다. 끝났다는 표시로 이렇게 마침표, 세미콜론, 그죠? 세미콜론이 있고 그런 다음에 다음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이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문장이에요. 하나의 센텐스로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 센텐스 문장을 보니까 두 번째 센텐스는 네임박스라고 하는 것을 캐리 시절에서 가져오라는 거죠. 그죠? 이겁니다. 가져와서 그 밸류에다가 이걸 해라. 아무것도 넣지 마라 말이에요. 비워놓으라 말이죠. 그래서 판순이라고 하고 쳤고 say hello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판순이라는 값이 여기 위로 올라가고 여기는 빅이 되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다른 걸 집어넣는다 하면 뭐 아니란 깨롬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런했을 때 새로운 이제 돌아가겠죠. 돌아갔을 때는 여기 있는 값을 뭐라고 적고 여기다가 탁 올렸을 때는 say hello 자리에는 아니란 깨롱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를 날려버렸더니 HTML 아웃풋이 나오지 않네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Dart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구성과 그리고 HTML 프로그램의 구성 그것을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앱 인벤트와 비교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뭔가 좀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서 앱 인벤트에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앱들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든 앱들을 이제 시각적으로 보던 것을 이렇게 글자로 이제 표현해서 진행을 한다고 할 때 어떤 게 더 간편하고 어떤 게 더 좋을지에 대해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앱 인벤터 같은 경우는 시각적이니까 굉장히 직관적으로 쉽게 배우고 쉽게 쓰고 쉽게 우리가 원하는 앱을 디자인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이 달트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복잡하죠. 복잡하고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게 뭐지,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죠.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익숙해지고 나면은 이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훨씬 더 편리하고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훨씬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우리가 원하는 앱을 작성할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지난 앱 인벤트로서 만들던 카카오뱅크 같은 앱도 우리가 못해서 중간에 기능을 구현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런 Dart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하나씩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